스마트의 매력은 오늘날의 MMORPG 이제 어떤 이전에 있었던 세컨라이프나 어떤 가상 공간이 갖는 그런 매력하고 같은 거고요. 단지 그게 이제 팩트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 그래픽으로 오늘날 MMORPG 성경을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뭐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모험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뭐 오늘날 가상 세계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머드라는 형태로 접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겁니다. 사실 뭐냐 게임 개발의 정답은 없고요. 그다음에 다들 게임에 대해서 바라는 것, 개발자들 사이에서 편차가 굉장히 커서 뭐가 정답이다,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들 게임 업계에 들어올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입문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이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다 보니까 기술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온라인 게임이 처음 나오게 됐던 것도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것도 가능해지면서 가능했던 거고요. 최근에 모바일 게임 쪽도 이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정말 등장하면서 가능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흐름을 놓치지 않고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떤 미디어든지 뭔가 새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을 좀 많이 바라보고 그걸 게임에 대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게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장 돈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 되는 게임들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들 몰려가 있는데 그 게임에 대해서 좀 더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게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VR도 당연히 거기에 맞는 게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많이 완성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직접 하다 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점점 잠깐 사라질 거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발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영화 매트릭스에 가까운 그런 환경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이나 콘솔이나 PC 게임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VR 게임의 영역이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전산실에 있던 XP가 사실 다들 컴퓨터가 삶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도 컴퓨터로 하고 있고 노는 것도 컴퓨터로 하고 있고요. 사회생활에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은 컴퓨터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권한이 잘 못 쓰는 나이드신 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는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오라클이 인수해버렸지만 썬이라는 컴퓨터 회사의 모토가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알았거든요. 네, 컴퓨터는 정말 네트워크.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현재의 모습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 지금 인터넷 컴퓨터 박물관은 어떤 과거의 흐름들을 기록하기 위한 좋은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변했는지를 더 많이 공유를 해봤습니다.